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 보도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하루 종일 정말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이게 뭐 노회찬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역시 이번에도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의아한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번 노회찬 원내대표와 관련돼서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일단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몇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CBS 노컷뉴스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CBS 노컷뉴스가 이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을 기사로 썼습니다. 뭐 기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기사를 노컷뉴스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모두 두 건의 기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노컷뉴스가 이 기사를 올리면서 굳이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의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노회찬 의원만 있는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를 했으면 고인에 대한 추모가 좀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컷뉴스가 흑백 처리를 했던 것은 다른 원내대표들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정의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노회찬 의원만 흑백으로 처리를 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예, 예. 이게 뭐 노컷뉴스 입장에서야 뭐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이 노컷뉴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을 능욕했다라는 지적이었어요. 이에 이제 노컷뉴스가 두 차례 사진을 수정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노회찬 의원만 나온 사진을 구해서 흑백으로 처리를 했는데 뭐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노회찬 의원의 얼굴이 나온 좀 정상적인 사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노컷뉴스 페북지기가 지금 무슨 의도로 그런 사진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마음이었다고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무슨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들이 하는 일이긴 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TV조선 관련된 소식이에요. 예예예. 예, 예.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이제 투신을 하시고 현장에 바로 시신을 수습을 하진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 보존을 위해서 좀 남겨놨다가 이 병원 차량이 와서 노회찬 의원을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하는 모양이었는데 이 차량을 TV조선의 보도국 차량이 쫓아가면서 찍었습니다. 참. 네, 그러니까 이 차량 뒤에 붙어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마지막 이제 가는 길을 TV조선 차량이 계속 찍으면서 따라갔는데 이 장면이 나오면서 이 엄성섭 기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앞으로 뭐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 같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중계식의 보도를 했었어요. 대체 그 이렇게 따라가면서 뭘 영상을 찍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TV조선이 이런 행위를 해서 많은 비판이 또 나왔고 예.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는 사망 현장을 상세히 묘사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족을 언급한다든지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뭐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을 해서 뭐 어디서 뭐 어떻게 발견이 됐다는지 뭐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적시를 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뭐 어머님 집이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기자협회가 만들어 놓은 자살보도 준칙에 위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언론들은 이 자살을 그냥 뉴스, 뭐 어뷰징의 소재 중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 여담으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언론 보도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1일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고요. 칼럼
곡도 아니고 하여튼 약간 가십성 이야기를 다루는 곡지인 것 같긴 한데 제목이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 브루킹 관련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여러 기사가 쏟아졌었는데요. 언론이 뭐 정치인을 대상으로 그런 의혹에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친다 손치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조선일보의 기사는 상당히 좀 악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런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보도가 되자 지지자들이 배신에 휩싸였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큼 돈을 받은 경로도 화제가 된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6년 3월 도 변호사는 2천만 원은 산채로 불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노 원내대표가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천만 원은 지역구인 경남 창원을 찾아가 노 원내대표 아내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이 문제가 좀더 심각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 원내대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노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의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과연 이 상황에 어울릴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운전기사를 두고 있으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뭐 아내분이 뭐 정당한 대가만 지불한다면 운전기사를 둘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정의당이나 당명과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회찬 의원의 아내분이 타신 차량을 운전하신 분이 자원봉사자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조선일보의 이혜훈 기자인데, 이게 노회찬 의원 측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노회찬 의원 쪽에 멘트도 하나 없이 그냥 기사가 나가버렸어요. 마치 이제 노회찬 의원이 말로만 서민 하면서 아내 운전기사까지 두는 일종의 이제 뭐 귀족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꾸 하셨을 때 되게 심미상케 보도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언론사 내부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줄 알았는데, 역시나 조선일보는 뭐 그거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기분이 좀 들고요. 다시는 좀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거나 또 피해를 입는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미디어스 보도를 보아하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특혜 환수에 나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 방통위에서 몇 번이나 종편특혜 관련 환수 논의가 나온 바가 있는데, 큰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칙대로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계속 번번이 뭐가 잘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인상, 외주 제작 의무 편성 부과에 이어서 의무 전송제를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협의체까지 꾸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종편 특혜 환수 부분이 좀 진지하게 논의가 되는 것 같다라는 보도였는데, 이 논의를 통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라는 내용도 보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은 뭐 조금 더 올리더라도 아직까지 지상파보다 좀 낮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환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외주 제작 의무 편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편의 외주 제작 비율이 지상파보다 높기 때문에 큰 타격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의무 전송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름 특혜 환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번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의무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서 케이블, IPTV 등이 유선 방송 사업자의 채널을 의무 편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KBS 1TV와 EBS가 유일한 의무 전송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종편이 이게 의무 전송 채널이 된 거죠. 이렇게 의무 전송을 하면 종편은 별도의 플랫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국으로 송출할 수 있는 망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되게 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 업체나 뭐 IPTV 업체로부터 방송을 틀게 되는 거니까 그 수신료까지 받아서요.
이중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여기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편이 의무전송을 통해서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받은 수신료가 1,9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의무전송 채널인 KBS 1TV 그리고 EBS는 이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전송 채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종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진입할 때는 의무 전송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무조건 틀게 해놓으면서 유료 방송들한테는 돈을 걷어왔다라는 건데 이건 정말 좀 어마어마한 특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수에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종편은 이미 시장에 들어갔고 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IPTV 업체에서 이 채널을 빼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의무전송을 취소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종편을 뭐 시장에서 좀 냉정한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의미가 아예 없어 보이진 않고 무엇보다 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이 되면서 채널 부분에 있어서도 지상파 다음에 앞자리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의무전송에서 함께 빼도록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못한 방송들은 자격이 없는 방송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결단 그런 결단이 너무 과한 기대인가요? 자기들이 뭐 한 만큼 뭐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평소에 조중동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본인들은 온갖 특혜를 다 받고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말이 참 말로 안 듣게 만들어지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